그렇죠. 그럼 네가 애들 요리를 했으면 네가 설거지를 해야지. 왜? 저는 반대요. 좋다. 이상한 소리 해도 좋다. 아, 지금 누가 이런 형의 풀린 모습을 너무 좋아. 네가 불렀잖아. 제가 불렀죠. 그럼 네가 애들 요리를 했으면 네가 설거지를 해야지. 왜? 저는 반대예요. 저는 완전 반대. 소파에 앉아가지고 좀 설거지 좀 해. 이게 아니라 같이 저도 치우고 닦고 다 했다고. 이것도 안 돼? 근데 왜 네가 요리해주고 설거지 시키냐고. 시킨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딱 치우고 2차로 한번 다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형이 요리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눈치도 있고 우리도 있고 할까. 우리 그냥 앞에 있는 거 대충 아, 이거 내 배 하나 들고 와서 그냥 딱딱딱딱 치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내 또 두 번을 치웠잖아요. 근데 한 다섯 번 여섯 번 해줬어요. 이런 니네가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했네. 니네가 잘못했네. 그리고 재밌는 니한테 있어. 안 먹었어야 돼. 니가 다 먹어 이렇게 했어. 형 한번 와요. 그래. 제가 한번 초대 할게요. 진짜 오면 알 거예요. 이런 얘기 필요가 없어요. 왜 초대를 했으면 초대를 해야 돼. 아니 맞아요. 맞는데 지금 맞아. 이 같이 그 얘기를 같이가 안 돼. 아니 그게 형 아까는 괜찮 그만 좋다 하셨잖아요 또. 야 썰전은 변치지 모르겠어요. 뭘로 썰전 변치지 모르지? 더러웠는데? 네. 지민 너 오랜만에 사랑받아서 죽어가 봐. 주제 왜? 오늘 주제가?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하면 설거지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뭐 저희... 아... So easy. 아우 규현이랑 엄청 논쟁을. What it is? What it is? What happened? What happened? Guys, what happened? 식사 주세요. 네, 이제 아침 드셔야 되니까. 단합 대회라서 웬만하면 그냥 아침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어제 되게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예? 뭐요? 단합의 장에 와서 예. 저희가 하나대라고 어제 작은 회식 자리를 열어드렸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격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누가요? 아. 자 지금부터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왕 와 수왕. 자 은지원. 왜? 조규현 앞으로. 새벽에 둘이 주먹질하고 싸우는 줄 알았어. 같이 잤는데 어제? 아니, 우리 사이좋게 같이 잤어요. 자, 은지현 조기현님에게 어제 작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 제3자 자, POC가 한번 설명 뭐 때문에 이... 이제 바야흐로 3주 전 저희가 이제 규현이 형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민호랑 저랑 규현이 형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규현이 형은 이제 요리를 해주면 먹은 사람이 설거지를 해주면 고맙다. 자기가 요리를 했으니까. 근데 지원이 형은 왜 불러놓고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불러놓고 불편하게 하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불러놓고 불편하게 하냐.
그게 아니라 너무 좋지 않냐? 그게 이제 즐기면 좋지 않냐? 그날 이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1차, 2차, 3차를 다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그걸 다 먹고 와,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와, 이 얘기를 똑같이 진짜 어제 한 40번 들은 것 같아. 20번. 이 차를 새로 만들면서 진짜 그죠? 그죠? 딱 이렇게. 아 근데 나 처음 듣는 얘기야. 신선해. 신선하다. 한번씩 들어보세요. 네, 이 차를 새로 만들면서 다 같이 한번 리프레시 해가지고 새로 해서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근데 이제 요리한 사람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먹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 설거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쵸? 건데 똑같이 얘기하네. 아 내가 생각을 근데 똑같이, 진짜 하준이 형 얘기가 네. 어제 지원이 형이 한 얘기 맞아요. 붙여넣기 해요 진짜. 나는 뭐 시킬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그냥 뭘 쓰레기 같은 거냐 이거 좀 정리해서 같이 좀 이렇게 했는데 굳이 설거지까지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초대하면 놔둬 그러지 마 이랬거든. 손님이 먼저 아니, 얘기를 해야죠. 손님이. 예예. 예. 아 이거 손님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손님의 개념으로 가면은 한도 끝도 없어. 근데 맞아. 규현이 형 어제 이 얘기를 했어. 우리 손님이 아니라 왜냐면 같이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이 즐기자. 왜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초대할 정도면은 내가 설거지 내가 다 할 것 같아 혼자서 요리도 하고. 근데 친구라는 것은 그냥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손님한테 달리네요. 저는 오히려 저는 모르는 손님한테 설거지 시킬 것 같아요. 나 이건 정말 물어보고 이거 진짜 싸울 주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 잘 놀고 왔는데 저희는 어제 즐겁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제가 얘네 집 가기로 맞아요. 했어요. 규현이 형네 집에 결론이. 아 결론이. 내가 얘네를 해서 가기로 했어. 어떻게 하나? 왜냐면 분위기가 또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직접 체험을 해야 돼. 내가 말하지. 뭔지 모르니까. 야 근데 우리 이렇게 모여서 먹으니까 맛있다. 종종 모이자. 그러니까. 형들 빼고. 딱 좋은 거 같아. 근데요 왜 이거 왜요? 이거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얘기나 해주세요. 자, 결과 단합 때 왔는데 네. 이렇게 의견이 갈렸으면 말로 하면 서로 오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서 운동 경기를 하나 해서 승부를 내고 그 승부의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이 바로 아침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야, 네 할 줄 잘하잖아. 뭔가 가면서도 뭔가 나눠진다는 느낌이 나더라고. 어쨌든 의견이 이렇게 갈렸으니까 여기서 진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조현 씨. 저는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형의 가치관을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은지원 씨 여기서 지면? 인정하겠습니다. 말이 맞다. 인정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이긴 팀은 바로 차 타고 인근에 있는 묵집에 가서 감자 옹심이 묵밥 등등 강원도의 토속 음식을 합니다. 미쳤다. 단합대 레크레이션 오면 많이 하는 회사들에서 많이 하는 게임으로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어디서 보셨을 수 있어요. 자 깔을게요. 아 이거 뭐 뒤집긴가. 시간 제한은 3분이고요. 자, 전 운동장이 빨간색으로 덮이면 조규현 팀의 승리입니다. 자동으로 여기 파란 팀이에요. 그냥 열심히 드시고. 뒤집는 빵 뒤집으시나? 내가 봤을 때 저쪽은 스피드는 그냥 빨라서 자, 코너에 밀어서 그냥 미친 듯이 할게요. 미친 듯이 하자. 생각도 없지 않냐? 야, 이 양이 와서 빨리 가서 맛있게 먹자. 근데 많이 빨리 뒤집는 방법밖에 없어. 저희 전문법으로 그냥 빨리 뒤집기로 하죠. 빨리 많이. 이거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네. 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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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만 해볼만 해. 자, 천천히 하고. 해볼만 해볼만 해. 자, 천천히 하고. 자. 이게 뭐야? 싹 다 꺼져. 야 그렇게 또 이봐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아. 나 이런 짓 밖으로 그런 게 어딨어. 야 지훈아 알아 이래 한 게 있어. 아, 토할 것 같아. 기훈이 형. 야, 이걸 왜 벌려놔서 똥구생들을 하냐? 와, 너무 힘들어. 왜 힘드냐? 야 이걸 왜 뒤집어! 지금부터 숫자 세서 이긴 팀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트 할게요. 아, 미루 아까 굿게임이었어. 아, 씨. 야, 힘들다. 안 끝나, 안 끝나. 자, 승부를 발표하겠습니다. 진 팀은 큰 소리로 저는 앞으로 술자리에 추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오, 좋아. 아, 진짜. 파란 팀 14대, 빨간 팀 26으로 빨간 팀의 승리입니다. 아, 센터를 우리가 먹혔잖아. 역시. 성실, 성실. 진짜. 뭐, 젤라이트. 뭐, 예. 전면 성실이야, 그냥. 전면 성실.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 네, 연전에 할 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술자리에 초대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먹으면 제가 나서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나서서 함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동.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 저희 목까지 맛있게 드시고 오십시오. 그건 나에 대한 모욕이요. 셀카요, 셀카. 자, 설거지 추가요.